안녕하세요. 예, 제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방 교수입니다. 예, 어제 배터리가 좀 떨어져가지고 말을 하다가 좀 끊긴 감이 있어서 오늘 같은 주제로 다시 찾아왔어요. 오늘도 테슬라와 니오에 대해서 얘기해 볼 텐데 어제는 매매와 투자에 대해서 구분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예, 그래서 투자는 장기적으로 하는 거고 매매는 이제 단기적으로 하는 건데 정말 심리적으로 마음이 약하고 그 다음에 성격이 좀 급하면은 확실히 예, 매매는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심리전이라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빼먹은 게 있는데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자기가 과감하게 원칙에 맞춰서 판 주식이 막 올라간다 그래서 마음이 불편해할 필요도 없고 예, 그리고 어떤 주식이 성장성이 없다고 생각이 들 때 정말 과감하게 포기하고 욕심을 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뭐 10% 20%씩 올라간다 그래도 그게 몇 달 있다가 또 10% 20% 떨어질지도 모르고 그건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욕심을 버리고 예, 주식 투자에 임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투자는 장기적으로. 그래서 오늘은 무슨 얘기를 더 할까 하다가 예, 물론 분산 투자도 해야 되고 뭐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일단은 테슬라와 니오 주식을 언제 팔까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예, 일단은 제가 좀 걸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제가 걸으면은 생각이 더 잘 되거든요. 오늘 날씨 너무 좋죠. 예, 하늘도 파랗고 날씨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일단 하늘을 좀 보여드리면서 걸을게요. 예, 제가 얼굴이 좀 찌그러져 보이셔도 이해하시고 예, 일단은 제가 테슬라에 한 75%가 있고 니오에 25% 정도가 있어요. 예, 제가 부동산과 뭐 은퇴자금 빼고 이제 여유돈으로 주식을 한 10% 정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중에 75%가 테슬라고 25%가 니오예요. 예, 뭐 물론 제 개인적인 거니까 꼭 따라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근데 어떤 회사에 투자를 할 때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제 생각에는 SWOT analysis라는 거예요. 네, SWOT라고 근데 들어보셨나요? SWOT, SWOT analysis, 분석인데 애널리스트들이 많이 리포트 되잖아요. 그거에 미국에서는 SWOT analysis 리포트가 이제 인터넷으로 찾으면 있어요. 예, 뭐 좀 이렇게 비싼 데이터베이스 들어가면은 좀 그런 것들 좀 더 전문적으로 받아볼 수 있고 뭐 그냥 구글로도 찾아도 나올 수 있어요. SWOT, SWOT. S는 strength를 말하는 거예요. 강점이 무엇인가 이 회사에. 그 다음에 W는 weakness, 약점이 무엇인가. O는 opportunity. 예. 그 다음에 T는 threats, 위협. 그죠? Opportunity는 기회고 threats은 위협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 내가 어떤 회사에 투자를 할 때는 그 회사의 SWOT이 어떻게 되는가를 항상 분석을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야지 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 장기 투자 그러면은 너무 잔소리 같지 않아요? 아무 느낌도 없고 사람이 심리적으로 같은 말을 반복해서 들으면은 아무 느낌이 없대요. 그래서 사람들 장기 투자 하는데 장기 투자에 대해서 그렇게 하기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예, 물론 어제도 얘기 드렸듯이 매일 컴퓨터 스크린 보고 있고 예, 차트 보고 있고 뉴스 보고 있고 시장 흐름 보고 있으면은 절대로 장기 투자 할 수가 없어요. 심리적으로 약해지기 때문에 컴퓨터 닫아 두시고 한 분기에 한 번 정도 어닝만 체크하는 정도 그때마다 또 SWOT analysis 새로 나오면 그때 그거 한 번씩 체크해 보는 정도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주식학을 보면 흔들립니다. 절대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도 안 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주식을 언제 팔아야 되냐, 테슬라를 언제 팔까, 그 다음에 니오를 언제 팔까 이제 고민을 하실 때 SWOT analysis 리포트를 꼭 보세요. 구글로 찾으시면 나오거든요. 테슬라 SWOT analysis 찾아보세요. 근데 S는 그래도 제가 예, 아무튼 S 스트렝스, 테슬라의 강점은 많이들 알고 계시죠? 뭐 테슬라에 관한 유튜브 비디오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 장점 너무 많죠. 예, 일단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 그쵸? 그 다음에
오토파일럿, 그죠? FSD 곧 나올 것 같고, 그죠?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그죠? 그 다음에 뭐 태양열 발전도 같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스페이스X를 통해서, 뭐 스타링크를 통해서 지금까지 전기차가 들어가지 않은 시장까지도, 그죠? 아프리카든 뭐 아시아든 어디든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강점이 있죠, 테슬라가. 그리고 뭐 충전도 마찬가지죠. 지금 뭐 테슬라 충전이 다른 충전, 지금 충전소를 미국에서 많이 짓고 있거든요. 그것보다 확실히 한 뭐 6년 정도 앞서고 있대요. 그래서 아무래도 향후 5년에서 6년 정도는 어떤 다른 전기차 기업에도 따라잡히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저는 테슬라가 좋아요. 예, 테슬라는 발전 가능성이 너무 많고, 다 아시니까 장점은 빼고 일단은 약점도 알고 가셔야죠, 투자를 하실 때, 그죠? 그 다음에 W, weakness, 약점은 무엇일까? 테슬라의 약점은 테슬라의 약점이 있죠.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테슬라의 약점이 무엇일까요? 일단 테슬라는 아직 뭐 전기차로서 아직 그 완성도가 조금 아직은 뭐 BMW라든지 벤츠같이 아주 뭐 뛰어나게 뭐 좋지는 않잖아요. 뭐 타보신 분들 많이 알겠지만 그런 게 약점일 수가 있고, 뭐 이렇게 생산 과정 속에서 굉장히 생산하기가 되게 까다롭대요. 전기차하고 자율주행까지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생산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 다음에 약점은 다른 경쟁 업체들이죠. 그래서 아직까지 위협은 안 되지만 다른 전기차 업체들도 뭐 유명한 전기차 뭐 폭스바겐이라든지 다 유명한 회사들도 다 오토파일럿 만들고 있고 전기차 만들고 하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언제든지 개발될 수가 있죠. 뭐 그런 경쟁에서 오는 약점도 있고 생산에서 오는 약점도 있고, 일단 인터넷으로 SWOT 애널리시스 찾아보시면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 다음에 SWOT의 SWO, Opportunity, 기회가 무엇인가. 그래서 아무래도 FSD가 가장 큰 기회인 것 같고, 그래서 완전 자율주행 5단계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정말 이것만한 차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언제든지 내가 장애를 가지고 있든 뭐 눈이 안 좋든 이 차만 타고 있으면 어디든지 저를 데려가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전 세계 어디든지 스타링크를 통해서 인터넷이 안 되는 곳까지 연결이 돼서 자율주행이 가능해지는 그날, 예, 아프리카, 아시아, 뭐 남미든 어디까지 다 퍼져나갈 수 있고, 예, 물론 바다로는 못 가겠죠. 예, 그런 것들이 기회인 것 같고, 잘 모르겠어요. 자동차가 하늘을 곧 나르는 시대가 오겠죠. 네. 그러면은 굳이 길로 안 다니고 30년 정도 있다가 하늘로 차들이 날아다니면 그때 자율주행은 더 큰 효과를 보겠죠. 바다도 건너고 강도 건너갈 수 있으니까 그때 스타링크로 인터넷이 잘 연결만 된다면은 바다에 빠지지 않고도 차가 바다를 건널 수 있고 강을 건널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기회인 것 같아요, 그죠?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으로 기회가 될 수 있는 게, 팔 아프다. 그 다음으로 기회 될 수 있는 게, 일단은 threat을 보죠. 예, SWOT analysis의 마지막인 P는 threat인데, 테슬라의 위협은 어디서 오는가? 제 생각에 가장 큰 위협은 아마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지금은 자율주행에 대해서 regulation 법이 이렇게 강화, 뭐, 특별히 구체적으로 많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주별로도 그 법이 부족하죠, 그죠? 그래서 아마 곧 이제 그런 법들이 많이 통과시켜질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전기차에게 주고 있는 그런 텍스 크레딧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크레딧, 레귤레이터리 크레딧도 많이 이제 점점 없어질 것 같기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아까 법적인 문제를 얘기했는데, 테슬라의 법적인 문제는 이제 제가 변호사하고 법학자다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운전을 하면은 그 운전자가 실수를 해서 사람을 죽이게 되면은 법적 책임이 그 운전자이겠죠. 예. 뭐 자동차가 크게 결함이 없는 이상, 예. 자동차가 이렇게 핸들을 돌렸는데 안 돌아갔다 그런 게 없는 이상, 예.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운전자가 보험을 사야 되고 이제 보험 책임을 들고 그 다음에 그런 것 때문에 여태까지는 자동차 회사에서 크게 책임질 일이 많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자율주행이 되면은 운전자의 책임에서 그런 것들이 차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미국에서 어떤 제품 하자로 인한 소송은 그 보상금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피해 입은 것만 하면 되지만 여긴 피노티브 데미지라는 게 있어요. 징벌적 뭐 배상이라 그래가지고 뭐 $1,000,000 보상만 해주면 되는데 피노티브 데미지가 있으면은 알면서도 그랬다 그러면은 정말 뭐 그거 7배 8배까지도 피노티브 데미지를 매길 수가 있어요. 예, 그거는 이제 물론 주어리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그래서 법적인 책임이 운전자에서 차로 넘어가게 되고, 그러니까 운전자는 아무것도 안 하니까요, 그죠? 자율주행을 해서 그것 때문에 오는 법적인 문제가 좀 커질 수가 있겠고 거기에 대해서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생활 보호에 관한 것들이 차에 또 책임이 부과될 수가 있어요. 미국에서는 사생활 보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피자 조각처럼 그 사생활이 많이 분리가 돼 있어서 개인 사생활은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 사태로 사람들의 컨택 트레이싱 그 역학조사를 하려고 해도 그 사람들의 프라이버시 문제로 결국 역학조사가 잘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물론 마스크도 안 쓰지만 그 사생활 보호가 엄청나게 커요, 미국에서는. 근데 이렇게 소프트웨어로 데이터를 이용해서 자율주행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어디에 갔는지, 예. 그러니까 굉장히 데이터를 수집해야지 AI가 잘 작동이 될 텐데 그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어떤 길을 갔는지, 그 차에서 뭘 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지금은 이용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는 이용을 못할 수가 있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법적 규제가 들어가서 사생활 보호가 들어가면 그게 또 힘들어질 수가 있겠고, 예, 그 다음에 형사 책임은 어떤 사람은 술 취해서 운전하는 거 DUI라 그러거든요. Driving under the influence 뭐 그러는데 그런 형사 책임도 어떻게 보면 개인에서 차로 넘어갈 수도 있겠고, 그죠? 그 다음에 아무튼 지적재산권 관련해 가지고도 분쟁이 붙을 수가 있어요, 그죠? 자율주행이라든지 전기차에 관한 지적재산권 패턴이라 그러는데 이런 것들과 관련한 분쟁들도 많이 일어날 수 있고, 아무튼 이런 것들이 위협이에요. 그 다음에 테슬라의 또 다른 위협은 마켓에서 지금은 장악력이 굉장히 높지만 다른 전기차들이 이제 급부상할 위협이 있어요. 아마도 한 10년은 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한 이제 10년이 넘어가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면은 아마 전기차들이 많이 나오게 돼서 이제 경쟁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공급 능력을 늘리고, 그죠? 대량 생산을 더 많이 하고 차 가격을, 배터리 가격을 낮춰 가지고, 예, 그 차 가격을 낮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장악력을 굉장히 높여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위협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광물들이 점점 비싸지고 있어요. 물론 지구에서 생산할 수 있는 광물이 되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구리라든지 뭐 코발트라든지 뭐 쇠라든지 알루미늄이라든지 이런 것들 계속 생산해야 되는데 자원이 풍부한 나라 들마저도, 그죠? 앞으로 30년 있다가 광물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 이제 차 생산 그것을 다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이제 차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할 수도 있겠고, 그죠? 리튬 배터리 자체가 이제 폭발력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안정성 문제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아무튼 테슬라와 관련된 있던 스왓을 잘 파악을 하셔서 장기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지금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자율주행이 되게 잘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지금은 차들을 개인들이 일일이 소유하잖아요. 그래서 개인이 핸드폰이 지금 컴퓨터잖아요. 스마트폰이라 그래서. 이런, 핸드폰을 컴퓨터로 쓰던 시대에서 자동차를 컴퓨터로 쓰는 세대로 넘어간다 그러는데, 그거는 개인이 차를 소유했을 때에 가져오는 장점이고, 그 차가 집이 될 수도 있고, 그 차가, 차를 이용해서 뭐 음식을 만들 수 있고, 아니면 뭐 프레쉬 기능도 할수 있고, 음악도 틀수 있고, 비디오도 볼수 있고, 이제 차 자체가 컴퓨터처럼 될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소유권 문제가 공유 경제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차가 필요 없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그 차를 이제 공유하게 되는 거죠. 우버나 리프트처럼 정말 도시 자체가 스마트 시리로 바뀔 수가 있어요. 스마트 시리, 그냥 스마트 시리에서 들어보셨죠? 인터넷 오브 띵즈라고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고 인공지능으로 연결되는 그런 도시들이 뭐 중국에도 있긴 한데, 그런 세계가 오면은 굳이 차를 소유하지 않아도, 그냥 집 앞에서 차 필요하면 차 와. 그러면 차가 집 앞에 오고, 그렇다고 어디 가고, 구독 경제처럼 뭐한 달에 100불씩만 내면은 그냥 뭐 자율주행 차가 와가지고 그거 타고 어디 가고, 또 필요하면 또 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될 수가 있겠죠. 그때 그 공유할 수 있는 모든 택시들과 그 공유 차량을 테슬라가 장악을 하려면은 아무래도 가격을, 생산량을 늘려야 되고, 가격을 빨리 다운시켜서 시장을 빨리 장악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 미국 내에서, 그리고 유럽에서, 아시아에서, 테슬라가 시장 장악력만 빨리 높여주면은, 테슬라에게 앞으로 한 20년 정도는 계속해서 희망이 있다고 보고, 그래서 장기 투자로 갈수 있다고 봐요. 아마 30년 정도 있다가 제 딸이, 34살, 지금 4살이니까 34살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AGI가 나올 수 있어요. AI가 아닌 AGI예요. 그래서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고, 지금은 한 AI가 한 기능밖에 뭐예요. 주식 투자면 주식 투자, 바둑, 알파고처럼 바둑이면 바둑, 그런 것들밖에 못 하는데, 나중에는 Multiple Intelligence를 한 번에 가진 AGI가 나올 수가 있어요. 자기 스스로 모든 생활 영역에서 다 판단을 해서 생각하고 창의적으로 활동하고, 아무튼 운동 능력까지 가진 그런 AGI가 30년 있다 나올 수가 있어요. 터미네이터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AGI가 나오는 경우에 정말 우리 인간들이 할 역할이 많이 없어질 테고, 그때는 테슬라도 정말 개인 소유가 아닌 모두가 공유하는 그런 시대가 될것 같고, 테슬라가 하늘로 날아다니고 비행기처럼 돌아다니고, 그때 가서 우리 인간들이 할 역할이 뭘지도 모르겠고, 그때 가서 정말 최고의 복지 사회가 만들어져서 우리가 과연 투자하는 게 의미가 있어질지도 모르겠고, 아무튼 그런 미래가 제 딸이 30대가 되는 그때까지 제가 살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때가 전 70대인데 가능할까? 아무튼 최소한 저는 10년, 20년, 20년까지는 테슬라가 이런 약점과 threat, 위협들을 잘 극복만 하면은 아주 크게 성장한 기업으로 보고 있고, 무엇보다도 그 회사에 투자할 때그 회사의 CEO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일론 머스크는 비전이 있고, 40대죠? 50인가? 아무튼 아직은 최소한 10년 이상은 더 일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좋은 리더, 비전 있는 리더고, 되게 똑똑한 리더고, 천재적인 리더가 앞으로 10년 정도, 지금 마약도 하고 가끔 술도 많이 먹는 것 같은데, 제발 건강하게, 지금 약간 몸도 통통하신 게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최소한 10년 이상은 좀 건강하게 잘 살아계셨으면 좋겠고, 제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테슬라가 원맨 운영 체제예요. 한 명이 뭐 스티브 잡스라든지
또 유명한 그 리더, 애플의 리더들, 마이크로소프트의 리더들, 빌 게이츠라든지 혼자서 많은 것을 이끌어가는 그런 시스템인데, 일론 머스크가 자기와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후계자들도 잘 키웠으면 좋겠어요. 물론 도덕성도 굉장히 높아야 되고. 예. 오늘 또 니오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 싶은데, 아무튼 비디오가 너무 길어져서 니오의 SWOT 아날리시스는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니오를 25%밖에 안 들고 있는 이유는 니오 창업자 인터뷰를 봤는데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 가진 생각이나 비전이 굉장히 괜찮고 정직하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팀플레이, 그죠? 팀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니오를 믿고 가는데, 어제 하원에서 미리 통과돼서 미국에 있는 중국 기업들의 투자가 좀 더 투명해질 수 있도록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거는 예, 미국에서 사업하는 기업들이 투명성을 보여줘서 도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건 꼭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들을 니오가 그 어카운팅 방법들을 잘 극복을 해서 예, 중국 정부가 잘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3년 안에 회계 문제를 잘 해결해서 좀 장기적으로 미국에서 잘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니오에 대한 바람이고, 만약에 그 문제가 잘 안 되면은 저는 10년 이상 보고 투자를 하는데 3년 안에 나가야 되는 상황이면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무튼 향후 한 2년 정도 더 지켜보고 그 이후에 또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팔이 너무 아파서 못 들고 있겠어요. 네, 그러면 잘 지내시고, 자, 좋은 투자 하시고, 컴퓨터 잘 닫아두시고, 가끔 한 세 달에 한 번씩만 주식 가격 확인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식에 대해서 테슬라나 니오에서 궁금하시면은 좋은 채널 많잖아요. 그 채널들 다 여기 허드슨강 건너 저쪽에 사시는 뱅브로님, 레저프로 뱅브로님, 저 그분 되게 좋아해요. 그분 되게 재밌고, 예, 되게 인생을 되게 착하시고 인생을 되게 즐겁게 잘 사시는 것 같고, 그분 프로 되게 도움 많이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테슬라 뉴스도 괜찮은 것 같고, 그 다음에 태울남님이라고 테슬라에 올인하는 남자라는 분이 있어요, 유튜브에. 저 그분 채널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가끔 테슬라 소식이 궁금하면 그런 채널들 보시고 업데이트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날그날 주식 가격 떨어지고 올라가고, 뭐 경기가 조정이 오고, 제가 보기에는 3월달 같이 코로나로 인한 급격한 주식시장의 붕괴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뭐 기껏해야 10% 정도 올 테고.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잘 묻어두시고, 지금 닫아두시고 내년 한 2월, 한 3월쯤에 한번 다시 보세요. 그러면 올라가 있을 테니까. 예,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그러면 건승하시고,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인내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녕.